자, 우리가 저 한동훈 사주는 내가 통변할 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한동훈 검사장, 예? 네. 대축에 병진에 그죠? 을해일주잖아, 그죠? 이 사주가 더 좋은 거 중이야. 내가 설명 편인격에 상관 쓰는데 아까 통변했지. 그렇지. 네, 그게 왜 선생님이 얘기 안 하셨지? 야, 어떤 거? 난 그래서 시력이 딸려가지고 야 이게 시신격이 아니고 뭐 이렇게 편인격이라서 해당이 안 되나 또 헷갈려 봐. 이 사주는 목화 통명상. 아니 나는 편인격이라서 해당이 안 되나. 그래서 갑을목일간이 인묘진을에 태어나서 천간에 병정화가 투과되면 이게 목화통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식신격 상관격을 떠나서 얘기해요. 떠나서 목화통명사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사주 중에 들어간다. 그 동영상 그 밑에 그 글을 고정할 수가 있어요. 아, 그 댓글을. 거기다가 이렇게 대통령 네, 올려놨는데 자 그 다음에 지난번 통변 6번인가 경자의 기유에 고명 네? 병진에 경진이죠? 경인인가? 아, 경인. 아, 자, 이 사주가 남편 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경자 기유. 아, 기묘구. 아, 기묘. 병진 경인? 예. 경자 기묘, 병진 경인. 남편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여기서 이 사주에서 남편이 누구냐면은 이 자수 이게 정관이잖아요. 이게 남편이에요. 그죠? 네. 자, 이 남편이 격을 형을 하고 네, 예, 내가 제일 중요한 내 인생의 주도권자인 묘목을 이걸 형을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 남편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해꼬지 말고. 예? 자, 두 번째는 일지궁이 뭐예요? 식신이잖아, 그죠? 일지궁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이 관살이 들어와줘야 돼. 자기 배우자 자리니까 관살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배우자 자리에 관살을 극하는, 예? 식신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자꾸 남편이 자기 자리를 들어오는 거를 자꾸, 예? 쫓아내는 행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사람은, 엄마 복도 없어. 엄마가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자자리가 엄마 자리야. 그렇죠. 예. 이걸 위치로, 궁으로 보면 이 자리가 엄마 자리예요. 응? 엄마가 내 인생을 형을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육친 관계로도 볼 수도 있고, 궁으로도 봐야 돼요. 예? 위치로.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참 인생이 참 불행하다. 첫째, 여자가 남편 복이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복이죠, 사실은. 내가 일 안 하고 남편 버려준 돈 가지고 내가 따박따박 쓰고 내 인생 즐기고 그만큼 좋은 복이 어딨어. 근데, 없는 거예요. 예? 네?
너 누구라고 얘기 안 하잖아. 아니, 이거는 자기, 자, 자기 얘기 못해. 자, 어찌됐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좀 빠진 사항, 그냥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면 된다고. 자, 궁금한 거 있죠, 친구? 여자 분명이고요. 1990년생이니까 경호. 분명. 경호. 정해. 정해 신축. 정해. 정해 정해 두 번. 정해 신축. 신축. 아, 병수 을료 갑신 역행인데요. 병수. 갑신. 개미. 왜? 병수 3. 이 사람이 그 13세 의료병이 들어와서 격국이 변격되기 전까지 월지 자체로 격을 잡아가지고 정관벽에 재성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일간이 관산의 통제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신강함을 요하는데, 일간의 유일한 통근처인 연지 5화가 자리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 자수 대신 해수가 있는데, 해수도 5화를 수국화로 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를 격과 용신은 갖췄지만, 이게 일간이 신약하고 월지로부터 극을 당하고 있다고 봐서 정관격 합격이라고 판단해야 되나요? 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합격으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종살로 볼 수 있어요. 오화가 이 해수한테 그걸 당해가지고 사실 정화는 힘이 없어요. 음간은 세력을 따라가버려요. 그냥 아니다 싶으면 종해버립니다. 예? 음간은. 그래서 이 사주는 종살격에 재성용신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해수를 극하는 미토, 토고, 토운이 오면 다시 내격으로 돌아. 사오미가 오면 어차피 내격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지로? 어차피 개미대원부터는 개미, 이모, 신사 해가지고 예발에 통근자가 빵빵하게 들어오니까. 근데 어차피 오하는 해수한테 끼지. 사와도 해수한테 끼지. 결국은 뭐냐면, 이 사주가 종이 안 되려면 해수를 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격을 극하고 들어와요. 투건이 안 돼. 사주 운공은 그런데, 그럼 개미대원은 어떻게 보지? 개미대원은 계속 투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때는 평강격이 되죠. 재생사. 평강격이 재생사가 되죠. 임수 때는 정강격이 되죠. 정강격의 신약. 예. 안 좋지. 근데 이게 만약에 내격으로 봐도 그렇고, 종격으로 봐도 그렇고, 힘들어. 을료 갑신 때 이거를 종격으로 본다면, 뭐 을료 갑신은 계속 그냥 종격 유지해요? 그렇지. 그러면 좋아야 되죠, 이때. 이때는 을료 갑신 때는 편입격. 아, 을목 때는 이때는 격이 편입격으로 변경이 왔어요. 일경합으로 붙이고. 네, 편입격에 비견용신. 네, 일경합으로 편입격이 아예 묶여버리네. 묶이네. 묶여서 안 좋은데. 갑 때도 안 좋고. 갑 때는 경기 날아갔네. 네. 근데 날아가도 비겁이 있잖아. 네? 묶이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갑목은, 이게 왜냐면 경금, 신금이 사실 힘이 별로 없거든. 축토에 통근을 하긴. 통근 하는데, 그래도 갑목, 을목은. 장생지 두 군데에다가. 갑목은 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두 군데 통근하고 있으니까 제일 강해. 그쵸? 네.
교육을 당하고 이제 중화는 중화는 일단 감옥에 샹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예? 그것도 용신이 될 수 있는 이, 지금 이 사람이 그 아버지는 이게 이, 그 연지가 어쨌든 깨지든 아니든 어쨌든 일, 일간의 걸록이 연지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니까 하여튼 아버지 아버지가 임피노과 의사고 근데 을류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요 근데 아버지와 이혼했고 아버지와 살았는데 새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이 새어머니는 이 여자아이를 너무 싫어해서 그래도 집이 빵빵하니까 너무 싫어하는데 그냥 쫓아간 것도 아니고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서 이 사람이 금속 디자인을 공부를 했는데 유학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역시 새어머니가 같이 살기를 거부해가지고 고모들, 남자 쪽, 아버지 쪽 형제들, 고모들 집을 전전하면서 살다가 뭐 자살 시도도 몇 번 하고 그러다가 2020년 올해죠. 경자년에 정신이 거의 반쯤 나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지금 경호씨는 몇 살이지? 좀 2020년 그렇게 본다면 어차피 갑신대원도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갑대원까지는 그냥 그릇대로 넘어갔을 거예요. 신대원 오니까 어때? 예? 이게 얼마나 힘이세요, 이게 또. 예? 네. 경금신고, 이 경신금들 이게 편입? 정인격인가? 정인격이. 정인격에 이게 귀신이잖아, 귀신. 예? 네. 이 귀신이 힘이 엄청나게 세져 버렸어, 지금 신금 들어오면서. 근데 오래 된 거는. 그렇지. 어쨌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완전 이 감옥을 박살내버린 거야 지금. 예, 네? 그죠? 아, 그 경신금의 통문천을 가운데서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감옥이 날아갔잖아. 격이 날아가 버린 거야. 인생이 통 송들이 뽑혀버린 거야 이사. 저기 세운을 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감옥이 괜찮게 견딜 수 있었는데. 세운이 아니고 그냥 신금 대원 내려올 때. 아, 지지로. 예. 지지로 신금 내려올 때. 예. 그러니까 한 이 사람은 생이 됐는지 가지고 4대원을 받아야 되거든? 응? 그러면 우리가 5년씩 끌어본다면 24살부터 28살까지는 그럭저럭 그냥 버텼다고. 예? 그럼 여기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게 감옥의 병격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감옥을 그냥 두고 봐야 돼, 항상. 예? 신금대원, 지지 신금대원 내려왔다고 해서 정권 감옥이 날아갔다고 보면 안 돼. 정황이 다시 돌아갔다고 보면 안 되고. 네. 이거는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29부터는 이제 미치는 거야, 신금 때문에. 여기 완전 박살 날 뻔했는데, 지금. 응? 그럼 이 사람의 조 5년을 두고라는 소리예요, 감옥을? 그렇지, 이거는 어차피 감옥이라는 거는. 아니, 5년씩 끊어서 두고라면서요. 원시 끊어보는데, 네. 감옥 병격이 왔을 때, 네. 병격이 오면, 네. 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5년, 운을 볼 때는 5년의 감옥의 영향이 크고, 지지 영향은, 5년은 좀, 운을 상을 대입을 할 때 좀 끊어보라는 거예요. 운을 대입을 할 때. 그럼 이거 한번 정리를 하면, 13세 을류대원 때도, 을목대 정인격, 그 다음에 유대원의 정관격으로 돌려서 보지 말고 정인격인 상태에서 유대원이 들어왔다고 그렇지, 판단해야 그렇지. 되고 갑신대원도 갑대원 때 편인격, 아 정인격 그 다음에 지지신대원에도 정관격으로 돌린 상태에서 신대원을 보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정인격인 그렇지. 상태에서 신대원을 보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때 벌목 때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피곤했겠지 네. 유학 가서 자기 혼자 뭐 공부하고 하는 것도 쉽겠어 그게? 네? 고생 직사랑이 하고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갑신대원에 이제 조금 이제 뭐 좀 24살부터 21인데 뭘 좀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좀 나름대로 좀 했을 거라고 틀림없이 뭔가가. 예?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 기운이 이제 신대원으로 확 내려오면서 이때는 그냥 경신금이 그냥 완전히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있죠. 이게 지금 지지
오화랑 해수의 관계를 제가 뭐 지금 이 녹화중부터 다른 그 학회를 언급은 하기는 그렇고 왜 그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여러 학파의 어떤 명리 교육을 들어왔는데 특정 학파에서는 해수와 오화의 관계를 오행으로는 해수가 오화를 수극화하지만 실제로는 해중감과 오중기토가 지장간에서 갑기합을 하고 오중정화와 해중임수가 지장간에서 정임합을 하기 때문에 해수와 오화와의 관계는 그 수극화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합의 관계라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파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지금 오화랑 해수를 수극화로 안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오화랑 해수는 이걸 암합이라고 해요. 우리가 명합이 있고 암합이 있어요. 자, 명합은 확실한 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가족 친들을 다 모아놓고 결혼식이 명합이에요. 에?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암합은 결혼식도 안 해. 에? 그냥 둘이서 사바사바 둘이서 사랑하는 거야. 응? 그게 암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봉기끼리의 합이야. 모든 게. 정화하고 봉기 임수와 합을 했다 해서 암합이에요. 봉기끼리. 뭐든 간모하고 그거 아니야. 그게 합이 아니라니까. 하나도 뭐 원리를 알고 얘기를 해야지. 예? 항상 지장간을 의미할 때는 봉기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봉기를. 봉기를 위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화하고 임수하고의 간합. 간합을 빗대서 이걸 암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임상을 해보면 이 합을 한다? 잘 안 해. 못 해. 임상. 예? 이건 그냥 수극화야. 그럼 이 정화가 유일한 통보증이 자기 근록까지야. 근록을 통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버려. 예? 그럼 얘는 날아가 버리지. 어딨어? 지가 어디, 지가 발바닥 꺾고 있을 때가 없으니까 그냥 종을 해버린 거야, 그냥. 에? 이때는. 그래서 종상으로 가는 거야. 종강이 아니냐. 일간이 심약하면 중간도 살이야. 살. 그래서 종상이 되는 거야. 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종살격은, 종살은 좋은 사주인데 종간은 원서 먹는다 그랬는데 안 그래. 종간도 종살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종이 됩니다. 네. 예? 네. 정관도 엄청나게 힘이 너무 강하면 살이 정관이 될 수가 없죠. 선생님, 그럼 오해에서 각기 암합은 인정 안 해요? 안 합니다. 아, 각기 암합은 네.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암합이, 자, 인미 암합, 축인 암합, 네. 그 다음에 오해, 무지? 아이고. 대박이네. 술토하고 해수도 암합으로 보는 학파가 있어요.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중 간목과 네? 동기에 네. 미중 기토가 이게 암합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축인 암합도. 네. 오해는 이제 설명했고, 묘시는 여기 모묘화. 요즘은 간목이 을목이지. 네, 요즘 을목과 경금하고 합은 신중 경금. 예, 이게 아마.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암합을 한다고는 보지만 예? 아, 자술이 있네. 자술은 개수하고 무토하고. 그래서 암합이 5개.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임상을 할 때 하는 이론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임상에 딱 들어가면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있고 적용 못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암합은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해소하고 해보면 수고가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참 이런 사주들이 애매하잖아. 실제적으로 보면 이 오화가 사실은 궁으로 보면 자기 어머니예요. 네. 이 자기가 이게 어머니잖아. 응?
어머니,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어머니가 그냥 날아가겠어. 자,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어머니가 이혼하고 해서 자기 도움이 안 됩니다. 모양신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럼 이게 이 사람, 그 정화 일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경금이 아버지인데, 이게 정관, 이게 그 종살이 아니고 정관이었으면 경금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데, 되죠. 종살, 종살로 갔기 때문에 경금. 종살로 가면 이게 도움이 되지.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나름대로 네.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죽을 봐야 되는데. 을료 때 병격 오고, 갑신 때 병격 오고, 개수, 금수. 다시 또 병격도. 다 병격 오는데, 지금 이 사람이 더 이제 지금 21살인데 더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 개미 때문에. 평강적으로 바뀌나요? 평강경에 병격 오면서 재생살이 걸렸어, 지금. 미토가 해수 천을기 있게. 예, 해수 천을기 되고 이 미토가 아니고 그냥 뭐 유금이나 이게 응? 이런 게 들어왔으면은 그냥 또 괜찮아 종사로 가는 거야. 예? 근데 미토가 와가지고 일단 해수를 그걸 해주고 있거든. 예? 자, 그럼 축토가 해수를 그걸 하지 않냐? 축토는 이 물하고 똑같은 거야. 해수를 제압은 못해. 개미대운 때 개수는 종살격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참, 평강격으로 분격으로 가는 거? 미토가. 미토가 오미, 힘을 갖고 있어서? 아, 미토가 힘을. 그려놓자. 개 때는, 개수대운 때는 괜찮고, 미토 대운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힘들어. 그래도 지금 여기서 이미 사달 나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하긴 뭐, 예. 정신비가 하루 종일 반짝 났나? 예? 그렇지. 저거 올라가거든. 그, 천간 5년, 지지 5년 끊어서 본다고 해도 지지에서 형이나 충이 오면은 그, 천간 5년 때부터도 작용한다고. 작용한다고 봐야 돼요. 이제 작용은 젊을 때는 좀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젊을 때는 좀 덜 해. 나이 먹으니까요. 지지로 형 들어오고 하면은 그대로 작용. 형이요? 예. 천간 5년 견딜 필요 없이. 견딜 필요 없이 작용. 그만큼 힘들다는 거 이제 나이 먹은 거. 어차피 뭐 이모 임대운 때도 그러면은 그 정 내격 정관격이 아니고 그냥 그 종살로 종살로 가면 되겠네. 오화는 역시 깨지고. 네. 그리고 이때는 흠이 너무 심한가 보죠. 이 사람이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마치 우리가 감옥에서 한 20년 살았던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요, 적응을 못 하거든요. 제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고, 어? 모든 게 20년이라는 세월에 단절돼버려가지고, 그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묶여버리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돼. 그럼 이, 어차피 이제 대운으로는 병정화가 안 올 거 아니에요? 뭐, 어렸을 때 3살 때 이미 지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안 오죠.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가다 보면 어차피 세원도 가끔씩 감명을 해줘야 될 때가 올 테니까 그냥 질문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병화대운 때는 지금 이 종살격인 상태에서 경금을, 경금은 극하고 신금하고는 합을 하려고 달려들 텐데, 이때 그러면은, 종격을 방해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때도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가 기성살에도 싸울 놈이 있고, 싸워도 되고, 합해도 된다. 예? 네. 그럼 합하는 걸 대가지고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신금이 들어오면, 이제 병화가 들어오면, 그냥 합하고 말아. 그렇게 생각하죠. 저기 뭐야. 사람은, 이 친구도 보세요. 지금 월직이 정관이잖아. 사람은 반딱한 놈이야. 인간들이. 반딱하고, 진짜 자기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싶고, 이런데, 세상이 그렇게 자꾸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이혼하는 건 괜찮은데, 애들이 너무 어릴 때 이혼해서 재혼을 하면 애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살아야 돼. 여자고 남자고. 혼자 살다가 애들이 성인이 되고, 뭐 만약에 이제 외롭다, 그러면 뭐 애인을 만들든지, 여자친구를 만들든지, 남자친구를 만들든지 해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가정은 있잖아요. 가정은 애들한테 너무 불안해 주면 안 돼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애들도 곤란이 오고, 그래서 거의 다 깨져, 거의 다. 그래서 애들한테 잘하겠다. 제 손님 중에 한 사람, 이혼 재혼한 사람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애들한테 잘하겠다, 남자가 했는데, 애들한테 잘하겠다고 잘 되냐고, 남자가. 뭐 물론 애를 해코지 하진 않지만, 하물며 엄마가 키우는 애도 그런데, 에? 아버지가 키우는 애는 그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계모가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지옥에 계신 분. 사주